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배명지 학예 연구사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함께 보실 전시는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상이 눈뜨다 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라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60년대부터 90년대 초중반 아시아 각국에서 진행된 사회, 정치, 문화적인 변동과 이와 연관된 아시아 현대미술의 역동적인 면모를 바라보는 국제 기획 전시입니다. 1960년대에서 90년대 초중반은 아시아 각국에서 굉장히 급변하는 사회 정치적인 변화를 경험을 했는데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이 시기에 서구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를 벗어납니다. 탈식민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이후에 독재나 민주화 항쟁, 베트남 전쟁, 냉전의 시기를 경험했었고, 또 급속한 근대화와 어떤 국가주의라는 많은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는 그런 사회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 아시아 현대 미술이 어떤 변화를 겪었고 어떤 저항과 억압의 해방을 부르짖는 그런 예술 실천들이 있었으며 어떤 예술을 위한 예술에서 벗어나서 사회와 소통하려고 하는 어떤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었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총세 어떤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구조를 의심하다, 예술가와 도시, 새로운 연대라는 그런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챕터부터 함께 전시를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장 입구의 도입부는 196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 아시아 각국에서 진행된 사회 정치적인 어떤 사건과 연관된 그런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도네시아의 대표 작가인 에크베스 할소노의 이 크레카가 총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제목의 설치 작품입니다. 77년도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60년대 후반 이후에 수아르토 정권의 인도네시아의 어떤 시대 정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65년도에 수아르토 독재 정권이 들어오고 66년도에 신질서를 표방하게 됩니다. 신질서의 핵심은 권위주의적인 통제와 정치적인 억압이었는데요. 이 시기에 많은 예술가들이 어떤 사회 정치적인 이슈를 표방하는 것으로 인해서 수감을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70년대 중반, 75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젊은 예술가군은 예술의 영역에서 삭제되고 검열되었던 사회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미술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미술 운동인데요. 에크베스 할소노는 바로 그 신미술 운동의 주요 핵심 멤버이고 창립 멤버이면서도 비평가와 예술가 역할을 했던 아주 주요한 작가였습니다. 이 작가는 이제 보시다시피 분홍색의 크레카로 총에 더미를 쌓은 설치 작품을 만들고 그 앞에 푯말에 이 크레카가 총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라는 문구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이 크레카 총을 보고 그 문구를 읽으면서 당시에 수아르토 정권 하에서 인도네시아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부식간에 잠입한 어떤 정치적인 억압을 생각하면서 또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설치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필리핀 작가인 레나토 아블란의 민족의 드라마라는 1982년도 회화 작품입니다. 레나토 아블란은 필리핀의 민중미술 연대 그룹이라고 할수 있는 카이사한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카이사한은 72년부터 81년까지 마르코스 정권 하에 어떤 계엄령 하에 있었던 그런 독재 정권 하에서 민중의 삶과 어떤 민중 노동자들의 어떤 생활상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오기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필리핀의 민중 예술 그룹입니다. 레나토 아블라는 필리핀 미술센터를 통해서 많은 당시의 추상 미술, 예술이 사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어떤 예술을 위한 예술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동자나 농민 등그 시대에 살아가는 어떤 인중의 삶을 그림으로 그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작가인데요. 이 작품을 자세히 이렇게 와서 보시면 필리핀 민중의 삶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맨 위에는
어떤 고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민중의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중경에는 노동하는 어떤 노동자의 모습, 그리고 맨 아래는 어떤 사회적인 부조리라든가 불편 등에 저항하는 어떤 봉기하는 민중의 모습이 이렇게 굉장히 연극적인 어떤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레나토 아볼라는 노동자 연극 단체에 가입해서 연극 활동을 하고 루손이라는 민중 공동체와 함께 생활을 했던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첫 번째 섹션인 구조를 의심하다 섹션에 들어오셨는데요. 구조를 의심하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급변하는 사회 정치적인 변화 소용돌이 속에서 기존의 미술의 구조와 개념에 대해서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를 의심하고 회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의 경계, 미술인 것과 미술이 아닌 것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또 미술의 범주와 어떤 정의 자체가 변화하고 확장되는 이 시기에 많은 실험 미술의 작품들을 이 섹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작품은 이승택 작가님의 하천에 떠내려가는 불타는 화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작품인데요. 작가가 스스로 그렸던 구상화, 작가는 이것을 보잘것없는 회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상화를 한강변에 띄우고 불을 붙여서 서서히 떠내려가게 한 작품입니다. 결국은 그림이 남아있지 않고 다 타버리는 비물질성, 흠집 사라지는 어떤 비물질성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이처럼 이승태 작가는 서구의 어떤 전통적인 조각, 기존의 구조, 조각이라는 구조의 새로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이것을 비조각, 형태 없는 조각이라는 새로운 조각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연기나 불이나 안개, 물처럼 형태가 유동적이거나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떤 조각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실험적인 조각 실험을 하게 된 것이죠. 다음에 보실 작품은 한국의 또 대표적인 실험 미술 작가인 이강소 작가의 1973년 작품 소멸 선술집이라는 작품인데요. 73년도 명동화랑 개인전, 그러니까 작가의 첫 개인전에서 선보였던 작품입니다. 작가는 첫 번째 개인전에서 회화도 조각도 사진도 아닌 이런 8개의 탁자와 8세트의 탁자와 의자, 그리고 이런 메뉴판, 그리고 어떤 바 카운터와 같은 오브제들을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관람객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관람객이 전시장에 오셔서 뭐 그림을, 조각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탁자에 앉아서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즐거운 어떤 상황을 나누는 것, 작가가 의도한 어떤 전시 작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런 언젠가 사라져버린 일시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처럼 어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미술이라는 것, 뭔가 형체가 있고 물질성을 담보로 하는 그런 미술의 개념을 아주 파격적으로 바꿔놓은 이런 작품인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소통, 그리고 이 어떤 상황들을 미술의 영역으로 가지고 온 독특한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역시 한국 실험미술, 전위미술의 대표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김구림 작가님의 현상에서 흔적으로 불과 잔디에 의한 이벤트, 1970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원래 아틀리에나 실내에서 이루어진 전시된 작품이 아니라 야외에서, 그러니까 한강뚝이라는 야외에서 이루어진 한국 최초의 대지미술 작품이었습니다. 가로 100m 또 세로 22m 정도의 한강변 뚝방에 작가는 이렇게 4개의 삼각형을, 보랑을 팝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 삼각형이 타게 불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이 다 타서 난 흔적인데요. 이 불이 다 탄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 또 새순이 자라면서 다시
푸르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가 의도했던 것은 작가는 그냥 단지 불을 놓을 뿐이고 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자연인 거죠. 작가의 최소한의 개입으로 인해서 작품이 완성되는, 그래서 어떤 자연의 순환, 그리고 이것을 통한 어떤 현상과 흔적의 어떤 사건들, 어떤 자연의 이벤트를 작가는 하나의 예술로,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어오고 이것을 예술로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서 미술의 어떤 전통적인 경계, 미술의 용어, 미술의 정의, 미술의 범주가 또 전복되거나 또 확장되기 시작한 대표적인 시기의 작품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물질에 대한 재고라는 섹션의 방에 이제 들어오셨는데요. 이 섹션은 기존의 어떤 대상을 재현하거나 추상화시키는 조각이나 오브제 개념에서 벗어나서 일상성, 그러니까 일상의 사물을 가지고 오면서 일상성을 드러내거나 그러면서 어떤 현실의 이야기들을 끄집어 오거나 혹은 사물을 굳이 조각하거나 만들지 않고 사물의 자연스러운 상태 그대로를 드러내는, 사물의 목소리를 듣는, 혹은 사물의 상호작용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런 작품들의 어떤 작업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시간에 따라서 서서히 변화하는 어떤 물질의 변화, 시간성 등을 보여주는 작품도 물질에 대한 재고라는 섹션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땅다오 작가의 도랑과 커튼이라는 작품입니다. 싱가포르의 전위미술, 실험미술인 싱가포르 아티스트 빌리지의 어떤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회화처럼, 산수화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7개 커튼이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작품인데요. 작가는 이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자기 집 앞에 제갑 아래 흔적으로 남은 거대한 도랑 안에 7개 커튼을 열흘 동안 넣게 됩니다. 그리고 커튼이 땅바닥에 놓여진 그 자리에 검은색 잉크를 그린 다음에 표시를 한 다음에 열흘 동안 그 도랑 안에 이 커튼을 넣어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커튼에 스며든 것은 자연의 어떤 변화들, 흙의 어떤 생성의 움직임들, 그리고 빗물의 어떤 스며듦들, 그런 자연의 어떤 물질의 다양한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이 천의 흔적으로 남게 되고 이것이 전시장의 하나의 설치 작품으로 전시가 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1963년도 작품인데요. 일본의 아방가르드의 대표적인 작가인 나카니치 나츠유키의 컴팩트 오브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여러 어떤 물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진 안에, 아주 단단한 레진 안에 다 먹다 버린 생선 뼈라던가 전구의 어떤 폐기물들, 그리고 찌그러진 공, 시계추들, 그래서 일상에서 쓰다 남은 일상에 버려진 용품들이 레진 안에 압축적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 오브제라는 제목으로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60년대에 일본의 어떤 대량 소비 문화의 어떤 부산물들을 이렇게 하나의 조각 작품으로, 오브제 작품으로 끌어오면서 당시의 대량 생산 사회 혹은 일상성을 아주 간결한 오브제 작품으로 표현한 도쿄 국립근대미술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은 매체로서의 신체라는 타이틀이 붙은 섹션인데요. 60년대 이후 많은 예술가들은 당시에 본인들이 겪은 어떤 정치적인 동요라든가 억압의 기제들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신체는 당시에 예술가들에게 여러 어떤 사회적인 사건들을 은유하는 하나의 또 통로였고 또 하나의 문화적인 비평의 아주 강력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일본 아방가르드 미술의 또 작가였고 뉴욕에서도 활동하기도 하였던 오노 요코, 요코 오노의 컷피스라는 작품입니다. 1964년부터 66년까지 교토와 도쿄, 뉴욕, 런던을 포함해서 총
5번 공연이 된 오노요코의 대표적인 퍼포먼스 작품인데요. 작가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앉아있고 가위를 든 관람객들이 자르라라고 하는 어떤 외침에 따라서 작가의 옷을 하나씩 잘라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당시에 큰 이슈였던, 사회적인 이슈였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희생에 대한 이야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이라는 어떤 페미니즘적인 시각으로 해석되는 등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된 그런 60년대 오노요코의 대표적인 신체 퍼포먼스 작품입니다. 다음으로는 60년대 타이완의 어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상황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사진작가이면서 또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이기도 한 장자오탕의 머리 없는 사진 연작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머리가 없는 어떤 그림자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62년도에 장자오탕은 우연히 자기의 그림자를 찍게 됩니다. 머리가 없는 그림자를 찍게 되고 그 그림자를 찍힌 사진을 보면서 작가는 자신의 60년대의 현재의 어떤 상황, 소외나 불안을 잘 표현한 그런 작품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머리 없는 사진 시리즈의 작품들을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머리가 없는 인체의 어떤 사진, 혹은 얼굴과 얼굴 사이를 손으로 지니기는 이런 이미지들, 혹은 비닐로 씌워진 그런 어떤 인체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허하고 우울하고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사진 시리즈로 60년대 아주 많이 제작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작가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소외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60년대의 당시 타이완의 장제스 정권의 어떤 계엄령 시기에 많은 타이완 사람들이 겪었던 우울, 분노, 공허감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와 예술 간의 관계를 아주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자오탕의 대표적인 신체 사진 작업입니다. 장자오탕의 사진 앞편으로 한국의 또 대표적인 실험 미술 작가인 이건영 작가의 건빵 먹기라는 1975년도 작품을 보실 텐데요. 이 작품은 75년도에 그 제작된 퍼포먼스 작품입니다. 작가는 70년대 초부터 나무나 흙이나 돌을 이용한 설치 작업을 시도를 이제 하셨고, 73년도에 파리 비엔날레에 참여하면서부터 이벤트 퍼포먼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지컬 이벤트, 논리적인 이벤트라는 독특한 자신만의 어떤 퍼포먼스를 추구를 하셨는데요. 건빵 먹기의 어떤 행위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는 작가가 건빵을 그냥 드십니다. 그냥 먹죠. 그 다음에 손목까지 부먹을 한 다음에 건빵을 먹고, 그 다음에 팔목까지 또 부먹을 해서 건빵을 먹고, 팔 전체를 부먹을 하고 건빵을 먹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해서 굉장히 어떤 부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건빵을 먹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건빵을 먹는 그 행위가 부먹을 통해서 제약을 받는 그런 상황의 이벤트를 이제 실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엇을 먹는다라는 거, 굉장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먹기라는 행위를 논리적으로 떼어놓으면서, 언어적으로 떼어놓으면서 도대체 우리한테 인간에게 먹기란 무엇인가, 먹는다는 행위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런 어떤 사유를, 행위에 대한 사유를 하게 하는 그런 아주 개념적인
이건 작가의 그 로지컬 이펜트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이제 소비 예술가와 도시라는 큰 이제 섹션인데요. 1960년대 이후 아시아에서 도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회 정치적으로 중요했고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서구의 어떤 근대화와 도시화가 100년에 걸쳐서 아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아시아의 도시화는 60년대 이후 식민 지배 이후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신의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는 어떤 국가 재건의 정책의 하나였고 또 경제 개발을 이루기 위한 또 미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냉전 시기에 또 미국을 통해서 많은 독재 정권이 또 경제 개발을 이룩하기도 했죠. 저희 같은 경우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70년대 이후에 급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유사한 어떤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도시화는 그 내부의 어떤 서구의 자본이라던가 정치적인 어떤 여러 상황들과 엮여 있는 그런 도시화, 특수한 어떤 상황 안에서의 도시화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급변하는 도시화 속에서 많은 시각 이미지들이 광고라던가 다양한 시각 이미지들이 생산이 되었고 또 그러한 풍부한 시각 이미지들은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어떤 원천을 시각적인 원천을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화가 가져다 주는 여러 병폐들 때문에 예를 들어 사회적인 불평등이라던가 부의 어떤 불균형이라던가 어떤 환경 문제라던가 여성의 상품화 문제라던가 이런 어떤 도시화 여러 아주 병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는 아시아인들에게 또 아시아 예술가들에게 긍정적이고도 또 비판적인 그런 양가적인 어떤 공간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어떤 도시화의 배경을 가지고 많은 아시아 작가들이 도시를 또 도시화의 이야기들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의 군이 79년에 결성된 한국의 대표적인 민중미술 그룹인 현실과 발언 그룹이었습니다. 현실과 발언은 80년대 이후에 급변하는 어떤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현실이란 무엇인가, 발언하고 느낀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발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어떤 명제를 통해서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상황들을 예술의 영역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분 현실과 발언 그룹이 주목했던 지점이 바로 도시 담론,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정치적인 함의들이었습니다. 현실과 발언의 대표적인 작가였던 오윤의 마케팅 지옥도라는 작품인데요. 오윤 작가는 1969년 김지하 와 김윤수와 함께 현실동인이라는 그룹을 결성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를 예술로 끌어오는 것에 관심을 가졌고 1979년 현실과 발언 동인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민중미술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작가의 특징은 한국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불화나 민화, 탈춤과 같은 어떤 한국의 전통에서 공동체 민중의 전형을 발견을 하시게 됩니다. 이 작품의 원형은 바로 조선시대 불화의 시황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도죠. 지옥도를 끌어와서 한국의 당시 도시화되는 어떤 소비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작품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코카콜라라는 어떤 다국적 자본주의의 마크를 가지고 오면서 석계지옥, 그러니까 돌과 돌을 사이에 사람을 넣고 사람을 이렇게 지디겨서 죽이는 석계 지옥의 이미지를 같이 병치를 하거나 화탕 지옥의 불을 끓여서 물 끓는 지옥탕이죠. 지옥탕에서 사람이 죽는 이런 이미지와 CX3라는 어떤 당시의 정유회사의 로고를 붙인다거나 하면서 당시에 어떤 서구 자본이 들어와서 도시화된 한국의 사회를 일종의 지옥으로 표현한 그러면서 소비 자본주의를 비판한 그런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싱가포르의 80년대
땅다오 작품인데요. 89년 작품입니다. 그들은 코뿔소를 포획하고 그 뿔을 채취하여 이 음료를 만들었다라는 다소 긴 제목의 작품입니다. 앞서서 도란가 커튼을 설명드리면서 땅다오가 80년대에 어떤 싱가포르 현대미술의 어떤 중요한 단체였던 싱가포르 아티스트 빌리지의 창립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싱가포르 아티스트 빌리지는 당시에 싱가포르 내에서 일어났던 여러 도시화의 이야기들,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을 아주 급진적인 매체인, 당시에는 굉장히 급진적인 매체였던 이런 퍼포먼스라던가 설치, 오브제, 인스톨레이션으로 보여준 그런 아방가르드 그룹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에 80년대 후반에 싱가포르의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였던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당시에 코뿔소의 뿔이 어떤 열을 내리는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믿음으로 아주 무분별하게 도살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실제로 이 코뿔소의 뿔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음료수 병, 음료를 다 마시고 난 이 병들을 나선형으로 거대한 코뿔소의 어떤 조각 주위로 돌리고, 그리고 이제 앞에 보는 영상은 91년도 후쿠오카 미술관에서 실제로 했던 퍼포먼스인데요. 이 죽어가는 코뿔소, 코가 잘려짐으로써 죽어가는 코뿔소를 애도하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퍼포먼스와 거대한 설치 작품을 통해서 당시에 어떤 도시화, 80년대 아주 급진적으로 일어났던 싱가포르의 도시화의 이면, 환경 문제, 어떤 생명의 죽음이라는 그런 이제 묵직한 사회적인 이슈를 이런 설치 작업, 퍼포먼스 작업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술과 도시 섹션에서 첫 번째 섹션이 소비 자본주의 비판이라는 타이틀로 당시의 예술가들이 어떤 도시화와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인 시각을 이제 보셨는데요. 예술과 도시의 두 번째 섹션은 도시 생활을 뒤흔들다라는 제목의 어떤 섹션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예술가들이 직접 도시로 들어가서 도시 안에서 퍼포먼스를 한다거나 도시의 여러 이슈들을 끌어오면서 도시라는 어떤 공간이 갖고 있는 여러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이런 함의들을 일깨우는 그런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는 한편으로는 작가들이 갤러리나 미술관이라는 화이트 큐브를 떠나서 실제로 대중과 만나고 또 일상과 예술의 소통, 삶과 예술의 어떤 융합을 꿈꾸었던 어떤 그런 대안적인 예술의 장소로 기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부림 작가의 24분의 1초의 의미라는 영상 작품인데요. 1969년도 작품입니다. 당시의 시각예술가로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16mm 영화 카메라로 촬영된 작품이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디지털로 이제 상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60년대 이후에 아시아의 많은 급진적인 도시화가 일어났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6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급속도로 그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었죠. 그런 어떤 급속한 빠르게 변화되고 진화됐던 당시의 서울의 모습을 아주 빨리 지나가는 어떤 몽타주 형식의 영상 기법으로 보여주는 그런 김구림 작가의 대표적인 영상 작품입니다. 3일 고가도로라던가 당시의 어떤 고층 빌딩 그리고 아주 그 소비 어떤 여러 산물들이 영상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빠르게 급변하는 도시화 속에서 한 명의 아주 화품을 하고 나른한 어떤 모습을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분이 바로 정찬승 작가입니다.
이런 어떤 진보하는 도시화 속에서 그 진보하는 도시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또 따라가지 못하는 소외된 한 인간의 모습을 또 한편으로는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작품은 인도네시아의 신미술 운동에 가담했던 또 대표적인 작가인 데데 에리스프리아라는 작가의 미궁이라는 작품인데요. 김그림 작가가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의 도시 속에서 소외되고 나른한 그런 어떤 룸펜과 같은 한 인간의 대조를 보여주었다면 데데 에리스프리아 역시 이 격자무늬를 작품 전반에서 아주 화려한 색채의 격자의 어떤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격자는 바로 카드보드 격자인데요. 아주 조직적으로 또 이루어진 80년대 인도네시아의 고층 빌딩들, 도시화의 어떤 상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끝없이 펼쳐지는 마치 매트릭스와 같은 이런 어떤 도시화의 이미지 속에서 이런 쓰러져 있는 인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누워있고 또 이 카드보드 지 안쪽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되고 또 불안해 보이고 그런 인간들입니다. 데데에리 스프리아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바로 이제 이런 지점인데요. 도시화가 양산한 그늘, 도시의 빈민들, 노동자들, 집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아주 포토 리얼리스트적인 기법으로 아주 세밀한 어떤 기법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수하르토 독재 정권의 시대였고 또 수하르토 독재 정권이 만들어냈던 그런 그 신질서라는 것이 표방하는 중요한 정책이 친밀을 통한 경제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데아리 스프리아가 보여주는 어떤 도시화의 격자와 소외된 인간의 대조는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당시의 어떤 독재 정권에 대한 하나의 예술로서의 저항의 또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작품은 이제 인도 작가인 글람 모하마드 쉐이크의 무언의 도시라는 회화 작품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작품은 인도의 굉장히 중요한 전시인 민중을 위한 장소라는 어떤 그룹의 전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민중을 위한 전시는 글램 모하마드 쉐이크뿐 아니라 비반 순다람, 부펜 카카르, 수디르 파트화르단 그리고 기타 카푸어 같은 미술가와 또 평론가 6명이 조직한 인도 현대미술 굉장히 역사적인 중요한 전시인데요. 인도의 지역성과 정치성을 중시했던 그런 최초의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시에 또 참여했던 작가의 작품입니다. 민중을 위한 장소라는 전시가 나오게 된 이제 배경은 1975년부터 77년 사이에 인디라 간디 라는 인도 총리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이제 계엄령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한 어떤 국가의 권력의 남용으로 인해서 인도 사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에 인도는 서구에서 온 추상 중심의 현실과 어떤 큰 상관이 없는 어떤 추상 중심의 미술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항해서 나온 전시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민중을 위한 장소, 현실과 민중의 어떤 이야기들을 작품으로 끌어오는 그런 형태의 전시였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인디라 간디가 선포한 비상사태라는 사회적인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칼라는 굉장히 화려한 주황색과 녹색으로 그려져 있지만 집의 문들이 다 열려 있고 또 문 안에 검은색 개들과 그리고 또 새들이 아주 그 불안한 어떤 형상을 하면서 놓여져 있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계엄령과 비상사태로 인해서 혼란했던 아주 불안한 그런 인도 사회의
어떤 상황들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작품은 성능경 작가의 두 점의 작품인데요. 1974년 6월 1일 이후라는 작품, ST3회전에 출품된 작품이었고요. 또 한 작품은 76년도 신문 읽기라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4개의 패널을 전시장에 설치를 하고 그날의 신문을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신문의 기사를 오려내고 그 오려낸 기사를 통속에 집어넣고 또 신문을 또 하얀색 기사가 오려진 또 신문을 하얀색 통에 넣는 이런 행위들을 반복하면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70년대는 다 아시다시피 유신 시대였고 언론의 검열과 통제가 아주 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작가는 한국 70년대 미디어, 신문 미디어라는 어떤 특수한 매체를 이용해서 당시에 어떤 통제되고 억압되는 사회적인 상황을 어떤 퍼포먼스와 또 이런 사진 미디어, 어떤 신문 설치 작업으로 표현을 한 작업입니다. 70년대에 신문을 이용한, 미디어를 이용한 일종의 미디어 정치를 또 비판하는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네, 1 전시장과 2 전시장 중간의 중앙홀에는 1941년부터 1999년까지 이 전시와 연관된 사회 역사적인 어떤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예술과 문화 분야에서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항들이 적힌 연대표가 전시장 벽면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한 가운데에는 12개 책상에 이 전시와 연관된 작가들의 도록과 또 관련 서적이 같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관람객들이 전시 중간에 쉬면서 전시에 도움이 되는 어떤 연대표와 서적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중앙홀을 거쳐서 이제 2 전시장으로 가시게 될 텐데요. 2 전시장에는 새로운 연대라는 하나의 섹션에 제목으로 한 또 전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 전시장으로 함께 가시죠. 세 번째 마지막 섹션인 새로운 연대 섹션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이 새로운 연대는 1960년대 이후에 많은 아시아 국가들, 한국을 비롯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이완, 미얀마 등 많은 국가들이 경험했던 학생운동이라던가 민주화 항쟁이라던가 그런 상황과 연관되어서 만들어진 아시아의 민중미술운동 연대들의 다양한 면모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섹션입니다. 첫 번째 보이는 굉장히 큰 한 공간은 태국 예술연합가 전선이라는 예술 공동체의 작품입니다. 태국 예술가 연합 전선은 1974년에 조직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1973년 태국의 군사 정권이 몰락한 이듬해에 설립된 그런 예술 단체입니다. 당시 학생들과 또 민중들이 함께 결합된 그런 예술가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 예술가 점선은 선언문, 즉 마니페스토를 스스로 표방을 하였습니다. 예술과 어떤 사회의 소통,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과 같은 민중을 위한 예술, 그리고 특히 베트남 전쟁에 반대를 했었고 또 서구의 자본주의, 미국에 대한 어떤 저항적인 또 의미들을 담고 있는 예술 운동 단체였습니다. 이 태국 예술가 연합 전선은 1975년도에 빌보드 컷 아웃이라는 거대한 공공 미술 전시를 개최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시인데요. 지금 보이는 이 공간에는 그 빌보드 컷 아웃 전시의 상황을 재현을 하였습니다. 태국의 주요한 라자담난 거리에 1,000개의 거대한 배너와 포스터를 걸고 당시 태국 예술가 연합전선이 공동으로 제작했던 그런 거대한 어떤 작품들을 전시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당시에 75년도에 작품들은 모두 소멸이 되었고 2000년대 후반에 재제작된 작품들이 지금 이 라자 담는 거리의 어떤 형식을 재현한 그런 설치 작품의 형식으로 다시 재현이 되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70년대 태국 민중 미술의 현장을 이런 작품들과 포스터와 그리고 영상 그리고 그때 가담했던 또 작가 인터뷰를 통해서 생생하게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작품은 나카무라 히로시의 기지라는 베이스라는 작품인데요. 1957년도 회화 작품입니다. 일본은 패전 이후에 르포르타주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1950년대 일본 미술계의 사회적인 현실을 담은 어떤 문화 운동이었습니다. 르포르타주는 단순한 어떤 사회적인 사건을 기록하거나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실제로 들어가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심층적인 어떤 보도를 의미를 합니다. 미술뿐 아니라 당시 저널리즘이라든가 미술 이외의 어떤 문학, 영화 등 많은 어떤 문화 부분에서 실행되었던 그런 문화 운동이었습니다. 나카무라 히로시는 당시에 미군 기지 반대 운동에 참여하면서 사회 현실을 미술 회화 작품으로 담은 많은 다수의 작품을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보시는 기지라는 작품입니다. 바로 미군 기지입니다. 당시 50년대의 중요한 어떤 사회적인 사건이 미군 기지 주변에서 일어났는데요. 일명 지라드 병사 사건이었습니다. 미군 병사인 지라드 병사가 기지 안에 탄피를 줍고 있던 일본인 주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미군 기지 반대 운동이 일본에 아주 이제 퍼지게 되었는데요. 이 작품을 보시면 어떤 그 가해자와 희생자가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병사는 아주 큰 어떤 마치 해골과 같은 얼굴의 모양을 하고 있고 섬뜩한 어떤 총에 검은색 총을 이제 들고 있죠. 그 반면에 살해된 미군 일본인 주부는 굉장히 작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생자와 어떤 가해자의 극단적인 어떤 대립의 이미지를 통해서 당시에 일본의 사회에 내재된 어떤 잠재적인 폭력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연대에서 첫 번째 섹션이 어떤 정치성을 갖고 있었던 아시아의 각국 민중미술의 면모들을 보여드렸다면 새로운 연대의 두 번째 섹션은 정치성은 없지만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실험적인 어떤 공동체 작업을 했던 그런 컬렉티비즘, 아방가르드 미술 연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작품은 제사 집단의 다큐멘터리 사진입니다. 실제 작업은 다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남아있는 신문으로 당시에 제4집단이라는 한국의 최초의 다원예술그룹의 활동을 흔적을 이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4집단은 1970년 6월에 창단식을 한 한국 최초의 다원예술그룹인데요. 김구림, 정강자, 정찬승과 같은 이런 미술가 그룹과 함께 이익태라는 영화 전공 하시는 분, 손일광 패션 디자이너, 고호 마이미스트, 김벌레 음향 담당하시는 분, 이익태, 방거지 연극, 전유성, 애저또 회원 등 다양한 연극, 영화, 미술, 문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만든 전위예술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는 기성 어떤 문화에 반대 저항을 하고 새로운 어떤 그 문화 실천, 예술 실천을 내세운 그런 예술 단체였는데요.
그들의 대표적인 여러 행위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퍼포먼스가 바로 이 사진에서 보이는 기성문화 장례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성문화를 장례식을 치른다라는 뜻의 의미인데요. 김구림 통령이라고 불리는 김구림 작가가 하얀색 백기를 들고 사직공원 1970년 8월 15일 날 거행이 된 퍼포먼스였습니다. 사직공원에서부터 광화문을 지나는 국회의사당까지 가는 그런 퍼포먼스였는데요. 하얀색 깃발을 든 김구림 뒤로 관을 꽃으로 장식된 어떤 관을 메고 가는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그 관 안에는 어떤 기성 문화를 상징하는 낡은 화상이 들어있는 책이라든가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을 들고 가면서 어떤 기성 문화 제도를 매장하고 또 새로운 어떤 예술의 어떤 개념들을 추구하는 그런 제사 집단의 어떤 예술의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 작품이었는데요. 이 작품은 아쉽게도 광화문을 지나면서 경찰의 제지로 중단되었던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1970년 어떤 독재 정권 하에서 자유로운 어떤 전위적인 예술 활동에 정치적인 예술 활동의 어떤 통제와 억압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사건과 같은 그런 퍼포먼스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4 집단과 같이 어떤 연대를 이루면서 굉장히 실험적이고 어떤 급진적인 예술 활동을 했던 작가들이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중국,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있었습니다. 일본의 60년대 더 플레이라는 예술과 연대 그룹의 행위를 이제 보시겠는데요. 60년대, 67년에 간사이 지방에서 결성된 단체입니다. 이 작가들은 이제 연대를 이루어서 굉장히 실험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엉뚱한 어떤 많은 행위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살표 모양으로 배 뗏목을 띄우고 교토에서 또 다른 지방까지 뗏목을 타고 함께 간다거나 또 교토에서 고베까지 양을 서로 이렇게 몰고 함께 걸어간다거나 그리고 여름마다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떤 피뢰침을 세우고 번개가 치기를 기다리거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어떤 목적이 없는 그런 일종의 무예의 행위를 집단적으로 또 매년 하는 그런 실험적인 예술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도시보다는 농촌이나 시골에서 어떤 집단적인 이런 많은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이 지금 보시는 트럭 놀이하는 다른 방식이라는 74년도에 이루어진 퍼포먼스였습니다. 더 플레이는 67년도 결성된 이후에 현재까지 연대를 이룬 그런 실험적인 여러 작업들을 하시고 계신데요. 이 트럭 놀이하는 다른 방식이라는 일종의 이제 행위죠. 목적이 없는 이제 행위인데 오키나와에서 400km 떨어진 미나미 타이토 섬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오키나와는 당시에 미국이 소유한 땅이었다가 일본으로 반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이제 곳이었고, 그런 오키나와에서 아주 이제 400km 떨어진 미나미 타이토 섬에서 사탕수수, 미나미 타이토 섬은 사탕수수를 주로 재배하는 그런 이제 곳이었는데요. 사탕수수를 외부로 트럭을 통해서 나르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마치 양떼를 몰거나
화살표의 뗏목을 타고 어떤 강을 건너가는 그런 일종의 무의 행위와도 같은 그런 행위를 여름 시즌에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의 도시 중심에 아주 당시 60년대, 70년대 일본이 도시화되고 아주 그 어떤 급진적인 많은 예술 행위가 이루어졌던 도쿄에서 떨어져서 이런 간사이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시골 지역에서 집단적인 연대를 이루어서 어떤 무의 행위를 하면서 당시에 어떤 모더니즘이라던가 근대화에 대해서 어떤 거리를 두기를 했던 그런 당시 아방가르드 미술 연대의 하나의 예술 실천을 더 플레이라는 어떤 작가들의 행위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대 섹션에서 첫 번째로 태국과 필리핀, 일본, 한국 등 어떤 아시아의 정치적인 미술 연대, 정치성을 갖고 있었던 미술 연대와 함께 비정치적이지만 많은 다양한 어떤 분야 예술가들이 모여서 실험적인 예술 실천을 행했던 그런 미술 연대를 거쳐서 여성주의 미술 연대로 섹션으로 방으로 오셨는데요. 한국 여성주의 미술 운동의 대표적인 작가인 윤성남 선생님의 92년도 작품 어머니 딸과 아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윤성남 선생님은 80년대 한국 최초의 여성주의 미술 연대라고 할 수 있는 10월 모임의 중요한 작가셨고 이후에 여성 미술 연구회 등 어떤 다양한 여성 미술 연대를 통해서 여성의 현실, 모성, 여성의 노동 등 여성의 문제를 젠더와 사회라는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모색해왔던 그런 작가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의 어머니로 작가의 어머니의 어머니, 그 모성으로 이어지는 여성의 어떤 삶을 주제로 한 작품이고요. 이런 그 나무의 이미지를 표현된 이제 어머니의 이미지, 그리고 그 뒤에 보이는 사진을 통해서 모성의 어떤 연대, 모성의 어떤 이미지를 어떤 여성주의 시각에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세상의 눈뜨다 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를 관람을 하셨습니다. 이 전시는 다음 달 5월 6일 월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시아의 급변하는 정치적인 상황과 또 아시아 아방가르드 미술의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관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